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와 함께하는 1호상 감사대행진 여덟 번째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본문으로 다시 회복하는 힘, 따라합시다. 다시 회복하는 힘. 자, 그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령님의 따스한 조명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길도 찾고 말씀으로 힘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창세기 3장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내용을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내용을 설명드릴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린 이야기, 그것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 왜 그랬니? 라고 물으셨을 때 그제야 아담이 하는 말이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뿐입니다 라고 남자는 여자 핑계를 대고, 그럼 하와야 너는 또 왜 그랬니? 라고 물었을 때 하와 역시도 저 뱀이 나를 꼬시는 바람에, 홀리는 바람에 저는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또 뱀 핑계만 대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생긴 농담이 뭐냐 하면 아담이 그렇게 여자 핑계 댄 것 때문에 지금도 세상의 모든 부인들은 그 못난 남편들을 향하여 바가지를 긁고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뱀들도 사람만 보면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이고, 뭐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은 그렇다 치고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 성경은 모름지기 내용보다 교훈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 역시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내용만큼이나 그 교훈들이 참 뼈아프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과 몇 가지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지난 금양로 기도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저는 생각해도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바보스러운 짓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나요? 순 말로만 홀인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쫓겨나게 하고,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든 천하의 몹쓸 존재가 뱀이고 마귀입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런 존재를 진작에 분별하지 못하고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는 것이 저는 너무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 생각했었어도 절대로 그럴 수는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천지를 만들어 다 갖다 바쳤습니다. 사람이 장미꽃 한 다발만 받아도 가슴이 설레고, 생일날 누군가 나를 위하여 맛있는 미역국 밥상만 차려줘도 고마운 법이거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온 하늘의 별들을 다 만들어 선물하셨고, 땅에 수많은 채소들과 곡식들, 꽃과 나무들,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들, 수많은 땅의 동물들까지도 오직 아담과 하와만을 위하여 다 만들어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 것이야. 몽땅 다 니들에게 주는 거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다스려. 너희가 정복해. 그러면서 심지어 아담에게는 각 동물들의 이름들까지 직접 아담이 지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을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핸드메이드 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게다가 그 코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명실공히 하나님 다음에 제2인자로 이 세상에 권위를 부여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배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배려를,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평생 찬양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세상을 다스렸으면 얼마나 하나님 좋고 자기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들은 어떻게 했다? 한마디로 배신했다. 하나님을 등졌다. 마귀 따라 가버렸다. 여러분, 참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우리 신앙을 떠나서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받은 게 그렇게 많으면 적어도 하나님 그렇게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못나고 배운 것이 없어도 기본 의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한 방에 넘어갑니다. 홀라당 마귀 좋다고 붙어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그 마귀가 자기들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밥 한 그릇을 따뜻하게 차려준 일이 있나요? 커피 한 잔을 내려갖다 준 일이 있나요? 밭에 배추 한 포기를 만들어줘봤나요? 바다에 꽁치 한 마리를 만들어줘봤나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마귀가 해준 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세치혀로만, 사탕 발림으로만 그들을 홀였을 뿐입니다. 꾀었을 뿐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진짜 커피 한 잔을 타준 일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여 아담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거 다 네 거다. 다 네 거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다스려라, 정복하라. 지혜도 능력도 온갖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이 신앙을 떠나서.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그건 의리가 없는 겁니다. 의리가. 저는 아담에게 믿음이 없다는 소리보다 의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진짜로. 마귀가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에이 설마 그런 게 어딨냐? 아니 생각해봐라. 세상에 그까지 과일 하나 먹는다고 사람이 죽냐? 나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설마 하니 하나님이 그런 것을 에덴에 만드셨을까?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독이 든 과일을 하나님이 만드셨겠니?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는 너희가 그것을 먹기라도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약간 경계하신 거야. 알아? 너희가 이걸 먹고 눈이 밝아지면 이제 선과 악도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권위 잡을 일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알아? 괜찮아. 먹어. 부담스러우면 그냥 딱 한 입만 베어 먹고 정이 못 먹겠거든. 나머지는 안 먹으면 되잖아. 한 입만 먹어. 그래서 한 입 베어 먹은 것이 애플 로고 아닙니까, 여러분? 애플 로고. 자, 봐봐. 얼마나 먹음직해. 봐봐. 얼마나 보암직해. 봐봐. 얼마나 탐스러워. 그리고
솔직히 하는 말이지만 너희들이 뭐가 부족해? 지혜가 없어, 능력이 없어. 왜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구속받으면서 살려고 그래? 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판단받으면서 살려고 그래? 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살려고 그래? 이제는 독립해, 자유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렇게 그 몇 마디의 사탕 발림에 순식간에 아담과 하와는 헷가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는다는 말보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 달콤하긴 해요. 아무리 먹지 말라는 말보다 먹으라는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리긴 해요. 아무리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말보다 예배 안 해도 되라는 말이 훨씬 달콤하기도 합니다. 평생 누구한테 잘했니 못했니 판단받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리라는 말도 훨씬 달콤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닙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면 누구한테 잘해야 되는 것이 딱 정해집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은혜 받은 분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부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마귀한테는 요만큼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리는 첫 번째 결론은 뭐냐? 아담과 하와는 일단 인간적으로 너무 잘못했다.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건 도리가 아니다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행동이 말입니다. 굉장히 그들의 심리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심리를 망가뜨렸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배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자, 그게 3장 7절인데 자,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3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첫 번째 그들의 심령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가리고 싶어 해졌다. 뭔가를 가리고 감추고 이 마음이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던 그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물론 저는 이 부끄러움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하는 감정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때로는 건강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자기 죄를 알고,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자기 연약함을 알아 겸손해질 수도 있고,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자기를 성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정화하는 데는 아주 좋은 심리적인 메커니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부끄러움은 달라요. 긍정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끄러움, 이것을 우리는 수치심 이렇게 말해요. 자존감과 자기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다 잃어버려서 역시 나는 안 돼 상태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의 감정, 이 부정적 부끄러움의 감정은 사람을 아주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마음의 중병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칼융 계열의 학자들은 이런 수치심을 가리켜 영혼의 늪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무수한 기회의 문고리를 하나도 잡지 못한 채 너는 그 문을 열 자격이 없어 라는 부정적 자기 메시지에만 함몰되어 자기 능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괴물 같은 감정이 바로 이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교실에서 선생님으로도 질문을 하나 받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아이는 당황을 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답변을 못하는 엉뚱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반 친구들이 까르르 하고 웃어버렸어요. 야, 그걸 대답이라고 하냐 막 비아냥거렸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그날의 경험이 그 친구들이 까르르 웃어버리는 바람에 너무나 그 경험이 수치스러워가지고 그 뒤로 학교를 안 갔대요. 갑자기 자기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대인 공포증도 생겼대요. 실제로 있었던 상담 사례 중에 하나예요. 수치심은요, 자기를 파괴하는 괴물이거든요.
괴물이거든요. 저도 한 번은 제가 신학대학 1학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모든 대학이 다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직원이 나와가지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합니다,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합니다라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설명을 앞에서 해주는데 학생들도 너무 많고 시끄러워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들면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한 거예요. 제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손을 번쩍 들면서 저 질문이 있는데 예, 그런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 그때 스무 살에 막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저 질문이 있는데 예. 여러분 하나도 안 웃었잖아요 이게. 근데 걔들은 왜 웃었지? 다 웃는 거예요. 내가 딱 그 말 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대전보다 부산은 직할시였습니다. 직할시. 나 부산에서 왔다고. 부산에서. 근데 집까지 것들이 대전에 있으면서 부산 사투리 썼다고 다 웃어버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내가 부산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고 경상도 사투리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가끔 저를 만나시는 분들에게 목사님 고향이 어디 있어요? 저 부산이라 그러면 다 깜짝 놀라요. 어, 사투리 안 쓰시는데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아, 나는 못났구나. 나는 잘못 태어났구나. 나는 좋지 않은 동네에서 태어났구나. 갑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자기 효능감에 스크래치가 되고 자기 존중감에 멍이 드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다행히 얼마 안 가서 좋은 친구들 덕분에 극복이야 되었지만 이 잘못된 수치심은 이렇게 사람을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갈 수 있음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수치심 때문에 딱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누가 불러도 답을 하잖아요. 사람이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면 교제가 단절돼요. 교제가. 누가 불러도 답을 하고 싶지 않아요. 자, 8장을 읽겠습니다. 8절,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다? 대답하지 아니하고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 안에 찾아온 부끄러운 수치심이 작동하여 생긴 첫 번째 폐해, 교제를 거부하고 교제를 단절하는 것. 자기만의 골방에 은둔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불행하잖아요. 누가 불러도 나가지 않아요. 부끄러우니까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특히 본문을 보면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정한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언제 만났나요? 바람이 불 때 그랬어요. 바람이 불 때. 자, 바람이 불 때 같으면 낮 땡볕이 내리치는 12시쯤일까요? 아니면 이제 해가 니운니운 넘어가는 5시나 6시쯤일까요? 5시나 6시쯤에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두벅두벅 시 공간에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제한시키셔서 스스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기 위하여 서늘한 시간에 두벅두벅 하나님이 걸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저기 멀리서 아담아 하와야 잘 있었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예,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도 오늘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만나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나누고 감사 제목 다섯 가지 나누면서 이로상 감사되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에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간적으로 배신하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 이꼴로 어떻게 하나님 만나, 이런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나 하겠어? 분명히 혼내실 텐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도 피하여 숨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에요. 너무 불행하잖아. 자, 인간적으로도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심리도 다 망가졌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 첫 번째는 교제의 단절,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수치심이 만든 또 다른 마음의 질병이에요. 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일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용납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자가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아담과 하와를 또 숨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인지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는 감정이 됩니다. 창세기만 해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조카 롯을 구해내는 전쟁을 이겨놓고서도 두려워하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는 후사를 약속받고서도 두려워하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천사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두려워해요. 창세기에만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왔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수치심이 두려움을 낳고 그 수치심은 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은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는 무기,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아담과 하와는 이 죄로 인하여 수치심 때문에 나쁜 방어 기제도 쓰기 시작합니다. 방어 기제. 첫 번째는 교제의 단절,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방어 기제. 자, 이 방어 기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에 써서는 용어이긴 한데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한테 어떤 불리한 상황이 딱 생기면, 불리한 상황이 생기고 코너에 딱 몰리면 누구나 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쉽게 못해요. 코너에 딱 몰리면 이 수치심을 순간적으로 무마시키기 위하여 쓰는 일종의 적응 행위 같은 것을 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도 배우지도 않은 방어 기제를 아주 잘도 구사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그랬느냐? 이거 누가 먹으라고 그랬느냐? 어쩌다가 이걸 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질문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했느냐?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아, 이거 왜 먹었니?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 그가 내게 먹게 했기 때문에 나는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뭐가 느껴지시나요? 딱 이게 들으니까 뭐가 느껴지시나요? 전형적인 심리학의 방어 기제 중에 투사, 합리화, 수동 공격 세 가지를 쓰고 있어요. 자, 합리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투사는 뭔지 알아요? 투사는 그 책임을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돌려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수법이에요. 세상에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수동 공격. 수동 공격은 뭔지 알아요? 이게 패시브 어그레션. 은근히 상대방을 비아냥거려가지고 자기가 화내기보다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들어서 내가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히려 피해본 사람입니다. 자, 아담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괜히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죠? 자기 합리화하면서 투사하면서 수동공격으로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비겁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하와에게 뭐라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온갖 멋진 고백까지 다 했던 사람인데 딱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기 책임 면피하려고 여자 핑계대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 핑계까지 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죄가 인간들에게 가져준 심리적 질병들. 죄는 이렇게 인간적인 도리도 파괴시키고 사람의 심리까지도 어둡게 만든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런 인간적 도리의 부재나 심리적 질병의 발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듭니다. 죄는 영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아담과 하와는 숨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제한해서라도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바람이 부는 서늘한 시간에 맞춰 그 약속된 시간에 맞춰 에덴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와야 부르시며 데이트하자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피하여 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적인 질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면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반응이 없고 못 들은 척하고 피하고 돌아다니고 저 멀리 돌아다니고 심각한 관계에 지금 질병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야, 내가 너를 저 니느웨로 보내고자 하는데 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요나는 기어이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나라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처음 얼마야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갔을지는 몰라도 배 밑창에서 잠을 잤을지는 몰라도 얼마 못 가서 엄청난 풍랑에 배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에게 제비 뽑혀 부끄럼까지 당하고 급기야 깊은 바다에까지 던져져서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이나 있어야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장 우리에게 오는 심각한 질병은 영적인 병이에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해서 영적인 질병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뭘까요? 반대로 하면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게 회복하는 것이에요. 뭐 다른 게 있나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절대로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에서만큼은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부르시는 만큼은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이지 절대로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번에 발견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첫 번째 8절인데 자 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날이란 말 나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자 이 그날은 어떤 날이죠? 뭔 짓을 한 날이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날 아담과 하와가 뭐 했죠? 선악과 따먹은 날, 하나님을 배신한 날, 사탄에게 붙어버린 날, 그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그런 일이 그날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아시지. 당연히 아시는데도 그날 약속 시간 바람이 불 때, 오 약속 시간 됐네, 바람이 부는 날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닐어서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찾아오셔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가 친한 친구랑 저녁 약속이 되어 있는데 오늘 낮에 그 친구에 대한 몹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나를 뒤에서 욕했대. 뒤에서 아주 나한테 듣기 싫은 욕을 했대요. 근데 오늘 저녁에 그 친구랑 식사 약속이 되어 있어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나는 기분 나빠서 안 갈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뒤통수 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그 친구랑 식사 약속이 돼 있는 거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편안하게 밥 먹습니까? 어떻게 그 친구랑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화합니까?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로 하나님과 하와를 만나러 오셔요. 만나러 오셔요. 도대체 하나님의 속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속 좋으신 양반인지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봐. 괜찮으신가 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아담을 하나님 다음에 제2인자로 만들어놨더니 홀라당 그것을 다 까먹어버리고 마귀에게 홀딱 빠진 그날 하나님은 여전히 오 시간 됐네, 바람이 부네, 에덴 동산을 거니로 아담과 하와와 데이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나오셨다는 것. 저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웬만큼 속썩이고 하나님께 웬만큼 죄짓고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지고 오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시간이니까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로 오? 아담과 하와 약속한 시간이네? 그럼 가야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질문하셨는데 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그랬느냐? 네가 진짜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런데 뱀에게는 보세요. 자, 어디 나오죠?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는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시지 아니하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절대로 질문하지 않아요. 뱀은 바로 저주를 퍼부어버려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먼저 질문하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그런데 뱀한테는 묻지 않으시고 바로 저주를 퍼부으세요. 왜 인간에게만 질문하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I'm sorry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I'm sorry.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겁니다. 회복을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하는 겁니다. 아담아, 왜 그랬니? 하와야, 왜 그랬니?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질문에 반응하여 하나님, I'm sorry. 죄송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끝. 그러면 회복시켜주세요. 집 나간 탕자고 돌아왔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라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어느 아버지가 탕자를 내쳤나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처럼 품으시고 가락지 끼우고 새 신발 신기고 손가락에 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하기를 기다리세요.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철야기도 안 해도 되고 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그 아들의 권위를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광 다시 찾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다시 왔어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넓이만큼이나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뱀에게 허락지 않는 질문, 인간에게만 주신 질문, 하나님의 상처받은 그날 역시도 바람이 불 때 에덴 동산을 거니로 뚜벅뚜벅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며 아담아 하와야 불러주시는 그 자비로운 음성 꼭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힘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다 품어주신다. 잃어버린 영광 다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2층에도 아멘. 세교 성전에도 아멘. 유튜브 성전에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